자, 그러니까 갑자기 밤중에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오죠.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이 테라사이언스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테라사이언스 하한가를 맞은 이런 종목이죠. 뭐 시가총액이나 재무제표 이런 건 볼 필요도 없이 최대주주의 지분만 봐도 이게 답이 없는 회사라는 거 아실 수가 있어요. 테라사이언스가 이렇게 된 데에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블루밍 홀딩스의 일명에서 CDS 홀딩스의 일명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뭐 갑자기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리면서 인수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담보물 부족으로 최대주주 반대매매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처음부터 4%의 지분율은 아니었다. 그러고 보니까 전년도 2월 19일날 테라사이언스에서도 이렇게 연락이 한번 왔었죠. KRM 뿐만 아니라 세력들이 무언가를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제 영상이 항상 걸림돌이 되었었다. 그리고 무언가 하려는 그런 기업들은 항상 저에게 이런 식으로 어떤 경고 메시지를 남기긴 했어요. 안녕하세요. 테라사이언스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방송되고 있어서, 그리고 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서 삭제를 정중하게 건의를 드리고자 연락을 했습니다. 여기 엄청나게 젠틀하죠, 그죠? 본부팀 자체가 아, 먼저 저에게 삭제를 하게 된다면 뭐 어떤 걸 하지 않겠다. KRM이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기도 이렇게 됐었는데 결국 이때는 어떤 거였는지 몰랐지만 결국에는 터지고 보니까 알겠더라. 회사에 투자한 주주분들이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내용이 반영되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들이 인수를 넘기고 왔던 그 사람들은 회사의 주주가치를 갖다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그죠? 어쨌거나 뭐 형사고소를 한다고 했는데 영상 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갔다. 자, 제가 이제 자문과 그 다음에 인터뷰를 했었던 추정 60분에서 테마주 의혹, 진주와 껍데기 요 부분에 나왔던 요 회사가 이제 지금 테라사이언스가 원래 하겠다라고 했던 본업인 유압기를 갖다가 진행을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테라사이언스 갑자기 신한리튬, 리튬 개발 및 농축수 사업의 속도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언제? 12월 19일날. 제가 2월에 영상 올린 거 2월 9일자였나요? 이때 영상을 내려달라라고 문자가 왔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신한리튬으로 쏙 넘어가게 된 겁니다. 본업과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인터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리튬 공장은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라고 여기 회사의 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장 만드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 리튬 사실상 인터뷰를 왔지만 이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직원분 중에 한 명이. 자, 그런데 여기 내용 보시면은 반봉창 사내이사 영입과 함께 리튬 염호 개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최대주주가 CDS 홀딩스로 바뀐 다음이에요. 2차전지 전문가 반봉창 교수를 뭐 해가지고 사업 다각화로 미래 가치를 향상시킨다. 반봉찬 단장 선임으로 초고순도 리튬을 박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23년 5월 달에 아까 2월 달에 제가 무언가를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 젤을 뿌리려고 했으니까 거기서 야 그만 재 뿌려. 영상 내리면 봐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걸리는 게 있어서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이것도 참.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은 이 반봉찬 박사가 인터뷰 과정에서 바닷물을 약간 졸인 상태에서 족집게처럼 리튬을 뽑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리튬 관련된 서적 외국 거 몇 개만 읽어봐더라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의 자본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자, 그거를 이제 끌고 들어오면서 여기에 비리튬 회사 대표라면서 전웅 대표를 갖다가 끌고 들어오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겪고 있는 리튬 수급의 어려움, 그런 부분을 기술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인터뷰를 두 개를 따요. 처음에 원래 그 PD님께서 오셨을 때 타겟팅은 하이드로리튬 이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테라사이언스로 바뀌게 된 거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하이드로리튬보다 테라사이언스로 흐름을 잡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통편집이 된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하이드로리튬에 관련돼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22년도 9월 약 10억 소액 공모를 갖다가 150억으로 장내 매도를 해서 15배를 띄웠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선정형이 회사의 경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배정 주식수 349,650주 이렇게 딱 뜨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뭐 오랜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초록뱀 E&M 이 회사 상당히 복잡한 회사잖아요, 그죠? 초록뱀 E&M에서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을 인수를 하고 장사의 신이라는 은현장님이 방송을 타기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상당히 은현장님이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어쨌거나 이 TN 엔터테인먼트를 보면은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여기 나오고 있죠. 외식업을 갖다가 진행을 했었다. 언제? 2019년 말부터. 그런데 리튬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을 했다? 2021년, 22년 이때부터 진행을 해서 터트린 게 22년 중순부터 이제 23년까지 진행을 한 거죠. 여기 보시면은 22년도 5월 16일날 분기보고서에 건국 인터내셔널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소유 지분율이 보시면 전기말에 이렇게 두 개가 있었던 것이 없어져요, 그죠? 전기 중에 종속회사인 퍼플K는 결선 보전을 위한 재무구조 계산을 위해서 무상감자를 했고 전부 매각을 하였다.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죠? 종속기업인 퍼플K가 100%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 이 건국 인터내셔널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하이드로리튬 22년 9월 5일날 이렇게 나옵니다. 자, 34만 9650주 어디서 많이 봤던 숫자죠. 대략적으로 봤을 때 9억 9999만 9천원 이렇게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데, 자, 신주 발행가액이 2860원입니다 자, 건국 인터내셔널에서 갑자기 여기 하이드로리튬에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까 어디 있었다? 초록뱀 E&M에 있었던 종속회사였다. 자, 여기 보시면 똑같죠? 이 회사가 이렇게 하이드로리튬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초록뱀은 그래서 후라이드 참자라는 집 뿐만 아니라 리튬 테마에도 엄청나게 관여를 했었다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뿐만이 아니죠. 제일 처음 제가 협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스토킹에 시달렸던 것이 22년도 10월 20일이었습니다. 이때도 하이드로리튬이 리튬 사업을 시작하려는 초창기에서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죄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작 버튼을 저도 모르게 누른 거죠. 야, 게시판 가서 칼트라는 뭐 그람을 읽고 뭐 리튬 경제 뭐 전웅 박사 특허 보고 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전웅 박사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포스코 연구원으로 근무했다가 퇴직한 뒤에 동정업체 운영하면서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기술 영업상 주요 자산 합계 10위권을 뭐 전송받아서 혐의가 있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게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뭐 쓸데없는 얘기는 되게 많아요. 니 주장의 뭐 핵심 연결고리가 휴셈텍인데 뭐 깨져버렸는데 안 깨졌는데 지 혼자 그냥 상상하는 거고요. 그 여기도 칼트가 나와요. 아, 근데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뭐 무식해서 못 봐주겠다. 말도 안 되는 근거와 비하를 하면서 사람을 깨부수는데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은 스카이 E&M, KNJ 리소시스와 25.6억 원 규모 계약 체결을 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리튬 테마에서 어느 쪽은 유통을 맡고 어느 쪽은 리튬 생산을 맡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뭐 여기 보시면 그죠? 이게 초록뱀 E&M의 본사 건물인데 갑자기 리튬 플러스로 바뀌고 나중에 이게 홈페이지가 다 이제 개선이 되었다. 언제? 제가 이거 다 터트리고 나서부터. 이 당시에 뭐 유튜버든 블로거든 하이드로 리튬 뭐 작전하니까 올라간다. 30배 간다. 40배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갑자기 밤중에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오죠. 이렇게 오면서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기 시작해요. 언제? 22년 12월 12일에 이렇게 리튬 플러스 관련 자료, 리튬 플러스 뭐 보고서 관련 자료, 그 다음에 뭐 전웅 씨가 여기 있는 이 사람이라는 자료 이런 것들 해서, 자, 이성락입니다. 문견우님을 한번 뵙기를 청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번호를 주는데, 검찰청 재직 시에 수많은 주가조작범을 구속을 시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아, 이런 거 언론에 공개하시면 된다. 뭐 솔직하게 해라. 이번 주 목요일 날 전웅 박사님 블룸버그와의 통신 인터뷰, 그 다음 KBS 인터뷰,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블룸버그에다가 네이버 증권에 나오는 그런 하이드로 유튜브에 대한 기술 이런 거 있었고요. KBS 인터뷰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 품질 테스트 됐으면 지금 저 모양이 아니겠죠, 주가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저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저와는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거 안 하니까 자료 공유하지도 마시고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 그 텔레그램은 자기가 방을 나가면서 그 내용을 지우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제가 고전에 캡처를 해뒀죠. 자, 내용을 보면은 뭐 이런 겁니다. 본문서는 투자자에게 리튬 플러스의 사업 전망 및 경영 목표를 제공하기 위한 거이기 때문에 복사 또는 재배포고 사용을 금하는 거다. 그러니까 대외비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내용에 보면은 무슨 뭐 특허증이나 뭐 전원 박사에 관련된 내용들 쭉쭉 나와 있는데 요거 정도만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23년도 11월 14일 날 보시면은 아까 초록뱀
ENM이 결국에는 초록빛 미디어의 종속회사로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KC 브라더스라는 곳에서 이제 리튬 플러스를 갖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다. 회사는 보유 중인 KC 브라더스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리튬 플러스에 약 2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초록빛이랑 아직까지 리튬 플러스는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뭐 블루밍 홀디스, 여기가 테라사이언스 그 최대주주였던 곳인 거고, 그 다음에 뭐 리튬 플러스, 그 다음 전지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전지훈 이 라인이 거의 1세대 시조격인 그 주식에 이제 전환사채를 이용한 차익을 보는 그런 분들이었다. 코코엔터, 여기가 2009년도 카메룬 광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리튬 테마 탔던 것들은 전부 다 뭐 광산 투자하니 뭐하니 뭐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아직까지도 금량은 몽골 광산이나 뭐 그 외의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CDS 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지서연이란 분은 이화전기에서 이 휴센텍의 지분을 가지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이드로 리튬도 갔다가 테라사이언스에 갔다가 투비소프트도 간다. 그런데 이 라인 전부 다 지금 여기 있는 전태랑 전지훈 라인이 이어져 있는 것이다. 중간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요 과거 사이에 또 보시면은 뭐 EM플러스라고 지금 2차전지 있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도 엮여있는 상황이다.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사연님과 그 사내이사로 백경아님이 여기 있었는데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했었고, 그 후에 여기 투비소프트에 전지훈 백경아 씨가 5억씩 총 10억 정도를 갖다가 리얼 일메스트라는 최대 주주가 되는 곳에 차입을 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여기 초록빛 미디어가 코드네이처라는 것을 갖다가 샌드크래프트에게 무언가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회사는 보유 중인 코드네이처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를 샌드크래프트에 77억 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선수금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코드네이처가 보시게 되면은 사명을 콘타피아라는 곳으로 바꿨고 이미 거래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콘타피아 여기 보시면은 라크나가 파르나스라는 곳 있죠. 아까 저한테 텔레그램 보내셨던 이성락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곳이다. 24년도 1월 10일 날짜로 들어와서 투자를 했다가 이미 차익을 보고 나가셨는데 이 회사는 이미 거래 정지가 되어 있다. 리튬이오에 콘타피아를 인수를 하면서 양자 컴퓨터까지 건드렸다가 나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이 지금 회계 부분 처리로 잘못됐다고 해서 거래 정지가 되어 있고 상장 폐지 심사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초록뱀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각가지 다 섞여 있어요. 요거 타고 타고 들어가면 여기 투비소프트, 아까 백경아님 요거 말했죠. 그 다음에 테라사이언스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뉴튠플러스 라크나가 나오고요. 콘타피아 나오고, 여기 위에 보시면 KH그룹도 나오게 되는 거다. 뭐 중간중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회사 이름도 많을 건데, 여기에 있는 초록색들이 아마도 올해 내에는 거래 정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상장 폐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룹이다. 아이돌로 유튜브 뭐 스피어 파워도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죠? KPM, 텔콘, RF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비보존 마약성, 비마약성 그런 회사다. 자, 여기도 있죠. 소니드, 그 다음에 저를 고소했던 또 두 번째, 세 번째 회사, 그죠? KRM, 여기도 전해성, 뭐 전태형, 전지현, 여기 또 쏙 들어가 있고, 그죠? 여기 이스트게이트 인베스트 여기 쏙 들어가 있고, 원영식님 초록뱀 여기도 쏙 들어가 있고, 그죠? 여기도 뭐 정상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뭐 로봇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시면 로봇 만들면 됩니다. 뭐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지금 이 자청 리스크로 인해서 같이 터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은현장님의 유니버스에서 자청 유니버스로 이어지는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 흐름 이걸 보셔도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주식 그만두시고 다른 투자 하시는 것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 완성되지 않은 세력지도 한 400개 그리다가 이제 너무 겹쳐가지고 볼 수가 없으니까 다른 부분으로 옮겼는데, 실제로 이 세력지도에 포함된 건 한 500개 이상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오늘 유일하게 한가가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가 지금 소개해드린 테라사이언스였고 두 번째가 여기에 있는 이 기가레인이더라. 이 기가레인도 보시면은 상지 카일론과 연관이 돼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노란 색깔들이 지금 거래 정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회사들이었고, 이 파란색들이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거나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회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중간에 잘랐다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노란색으로 변할 만한 것들 훨씬 더 많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종목들만 확인을 하시고 내가 매수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너무나 투자를 잘하고 계신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사시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이런 종목들 매수를 하셨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주식을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뜨고 있는 번호로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제대로 돈을 내고 제대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세력들은 항상 무언가를 꾸미려고 했을 때 저처럼 초를 치는 애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면서 입막음을 진행을 하고 영상을 내려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어떤 정보에 대한 전달, 접근을 할수 없도록 만든다. 정말 치사하고 좀 치졸한 짓이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돈을 빼먹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초록뱀은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세력들은 아직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일을 진행을 하고 올해 강화된 금감원과 그다음 검찰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왔던 것과 다르게 올해는 털어먹기를 하고 나오려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세력 지도를 갖다 확대를 하셔가지고 내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색해 보시고 세력 지도를 보기 싫으시다면 주식 후견인 종목 이름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연관된 종목이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빨리 정리하시거나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딱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요. 뭐 지금 와서 이제 뭐 장사이신이니 뭐니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경계를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간 거는 더 이상 파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